배우 박윤배의 하늘의 별이 됐다. 물결표 마지막 유언. 향년 73세, 폐섬유증, 애도 물결. 정말 고통스럽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응삼이를 연기한 배우 박윤배씨가 향년 73세로 지난 18일에 별세했다. 그는 폐섬유증으로 투병을 해왔으며 19일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측은 폐섬유증을 앓던 박씨가 투병 끝에 어제 오전 세상을 떠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1969년 연극배우로 연기생활을 시작으로 박윤배씨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하여 드라마 전원일기와 토지 등에 출연했다. 특히나 1980년에서 2002년까지 방송된 MBC 전원일기에서 맡은 응삼이 역으로 뛰어난 생활 연기를 보여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친근함을 주었다. 또한 드라마 우주탐험대, 제4공화국,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불멸의 이순신, 토지, 연계소문 등도 출연했다. 영화로는 여로 울고 싶어라, 지금은 양지, 아라한 장풍 대작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2000년대에는 과거 꽃미남 시절 사진이 화제가 되었었다. 현재 그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다.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조문만 받고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이며 장지는 충남 공주 나래원이다. 그는 아내와의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였으며 슬하에는 일남일녀가 있다. 박윤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안타까움 속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간 영화 모임에서 영화의 매력에 빠져 배우의 꿈을 키웠다 라고 배우가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친숙한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충격받았다. 투병 중이었다니 편히 쉬시길, 삼가 고인해. 영복을 빈다 등의 글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 남기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 이민정. 하트 이병헌의 애정 과시 못 봐주겠다. 8년 전 오늘. 배우 이민정 39, 이 이병헌 51, 과 결혼 8주년을 맞이했다. 10일 이민정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두 개의 게시물을 게재하며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먼저 업로드된 게시물에는 이병헌과의 결혼식 당시 영상이 담겼다. 두 사람은 플래시 세례 속 수줍어하며 서로를 바라보거나 볼에 뽀뽀하는 등 풋풋한 신혼부부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민정은 해당 영상에 못 봐주겠다 키키키읗 이쁜 척 되게 하네 키키키읗 8년 전 오늘 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웨딩 촬영 사진과 여행 사진을 다수 게재하며 추억을 소환했다. 별다른 멘트 없이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8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청초한 미모를 뽐내는 이민정. 깔끔한 옷차림으로 한층 어린 비주얼을 드러낸 이병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